안녕하세요. 네, 영화 잘 보셨어요? 네, 저는 오늘 그 갈매기 관객과에 대해 진행을 맡은 이화정입니다. 손이 없어가지고 저만 박수를 제대로 못 쳤네요. 네, 오늘 진짜 개봉 기념 토크인데 상당히 많은 관객분들이 오셔서 아마 이제 감독님과 배우님들 오시면은 큰 힘을 받으실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영화 보면서 이 인물의 이름을 자꾸 떠올리게 되더라고요. 아, 왜 하필 이름이 오복일까? 이 오복하면은 복이 진짜 다섯 가지나 있다라는 뜻일 텐데 참 살아온 시간들이 쉽지 않았구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 그 시간들이 다좀 한꺼번에 밀려오는 그런 기분이 들었었어요. 영화 보면서 마음이 좀 아픈 생각도 들었는데 그래도 이 영화가 좋은 건 아, 정말 내가 진짜 이렇게 하루하루 살아가고 힘겹게 살아가고 어떻게 보면은 진짜 그 지나가는 시간들 속에서 내 자신을 찾아가기 위해서 어떤 걸 해야 될지에 대해서 좀 가르침을 주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영화에서 힘을 좀 얻게 된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이 있지 않으실까라고 저는 미루어 짐작을 하는데 본 채팅방에 많은 말들 남겨주시고 질문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화를 연출하신 김희조 감독님과 이 영화에 정말 그 괄목할 만한 연기를 보여주신 정혜아 배우님 그리고 또 고서희 배우님 김가빈 배우님 어떻게 보면은 가족들이 총출동한 토크로 여러분들을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들어오시면은 큰 박수 부탁드릴게요. 먼저 앉아주시고, 네. 제가 그냥 들어오시기 전에 부채 자랑도 할겸 가리고 들어와 주세요 이랬는데, 네. 끝까지 가리셨어. 좋을 거. 지금 한번 가리시고, 그 다음 다시 내릴까요? 재미없죠. 네. 감독님은 부채가 없네요. 모자라네요. 네. 갈매기 특별히 제작한 네, 굿즈로 여러분들에게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독님, 그러면은. 네, 이미 이제 얼굴이 공개됐으니까 먼저 인사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갈매기의 각본과 연출을 맡은 김미조입니다. 코로나 시국의 그 4단계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극장에 찾아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갈매기의 지혜 역을 맡은 김가빈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갈매기에서 인혜 역을 맡은 고서희입니다. 반갑습니다. 엄마 역 오복을 맡은 정혜화입니다. 반갑습니다. 들어오기 전에 대기실에서 가족을 만났는데 엄청 가족이 에너지가 넘치세요. 그리고 다 이렇게 우리 딸, 내딸 이렇게 부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영화가 끝나도 끝나지 않은 기분이 들었는데 진짜 이 영화를 보면서도 그 생각 들었어요. 아, 이거 정말 진짜 어떤 가족의 삶을 들여다보는 것 같다. 어떤 사람의 진짜 삶을 들여다보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생생하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 영화 이제 그 작년에 전주국제영화제에서 공동 대상을 수상한 작품이에요. 감독님은 어느 정도 예상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 진짜 이 정도면 대상 받을 만하다. 지금 뭐 이제 1년 지났지만 수상, 개봉을 하면서 더 이제 그런 평가받은 지점이 새록새록 떠오르실 것 같아요. 좀 예상하셨나요? 이 작품의 작품성에 대해서? 제가 사실은 시상식 전날 울었습니다. 전날 네, 미리 받을 줄 알고 전주 그 영화의 거리를 걸으면서 아니 다른 작품들은 다 너무 작품성도 뛰어나고 멋진데 나는 비참하다 이러면서 제가 제 울었어요. 막 울면서 나는 전주가 날왜 뽑아줬는지 모르겠다 하면서 이게 제 과장도 아니고 거짓말도 아니고 되게 막 눈물을 줄줄줄 흘렸었기 때문에 사실은 좀 네. 아, 상도 안줄 거면서 왜이 경쟁자에게 포함을 시켜서 나를 이렇게 비참하게 만드냐 그런 기분을 느끼죠. 김가빈 배우님께 네 여쭤볼게요. 그때 감독님 상태가 어떠셨는지. 저는 정말 지극히 객관적으로
저는 장편을 그때 전주국제영화제 같이 참여해서 갔었고 다 봤었어요. 그 장편 경쟁작들을. 근데 정말 지극히 객관적으로 저희가 받을 것 같더라고요. 아, 정말로. 그래서 사실 뭐 제작비도 비교도 안 될 정도로 큰 것들도 있었고 이제 뭐 인지도 있는 뭐 선배님들 작품들도 많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저는 이제 정말로 모르게 어떤 지점이 좋았는지는 뭐 관객님들이 이제 지금 보셨으니까 공감을 해주신다면 다행인데 저는 그때 그런 느낌을 받아서 이제 상타로 이제 그 마지막에 개막식 하러 가는데 옷을 넬빵, 뭐 분홍색 넬빵 발을 입고 가는 거예요. 흰색 티에 넣어서 상 받을 거니까 옷 좀 정장 좀 빼입고 가라고 하니까 아, 뭐 저한테 막 승질을 내면서 설레발 치지 말라고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 승질을 나서 그냥 그때 안 갔거든요, 혼자. 그리고 이제 옆에는 PD랑 이제 스텝이 쓰고 있었어요, 방을. 그 영화 호텔에서. 근데 딱 소리가 지르는 소리 듣고 봐봐 탔잖아 그거 봐 멜빵 바지 입고 가지 말라고 했죠. 저도 이제 챙겨서 네. 나갔죠.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뭐 고소희 배우님도 할 말 있으실 것 같아요. 네. 근데 저희가 감독님 빼고 아마 일단 그 전주영화제를 가기 전부터 상을 일단 많이 받았어요. 네. 평가가 되게 좋았고 그래서 전주영화제를 간다고 그래서 우리는 다 어? 전주로 간다? 그렇다면?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내심. 그리고 마지막 날 그때 이제 코로나 때문에 시상식에 이제 다 못 가고 한 팀당 한 두 명 정도씩밖에 이제 그쵸. 못 들어갔었었는데 티오가 없었어요, 그쵸? 예, 나이 순으로 이제 저랑 선배님만 갔는데 저는 받을 줄 알고 저 감독님이 못 받으면 선배님, 우리 엄마는 상을 받을 것이다. 네. 그렇게 완전 그렇게 알고서 그렇게 완전 믿고서 저는 예쁜 원피스 입고 갔습니다. 네. 감독님만 상 받을지 모르셨었고 저는 이제 이 영화가 뭐 대상 당연히 그랬는데 한편으로는 정혜아 배우님 왜 배우상 수상 못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약간 실망하셨을 것 같아요. 아이 대상이 아니라 배우상이도 아, 그렇진 않았습니다. 저도 그 앞에 장편 몇 편을 받고 빛과 철에서 이제 여메란도 보면서 아, 정말 잘한다. 네. 워낙 또 잘하는 배우고 뭐 그렇게 받고 뭐 영화는 뭐 아무런 저는 솔직히 생각이 없이 네. 있었나 봐요. 그리고 그냥 우리들 야 가서 뭐 막 가서 재밌게 우리 노는 거지 거기에만 정신이 좀 팔렸던 것 같고 시상에도 별 기대를 안 했는데 진짜 전 놀랬죠. 네. 네. 감독님처럼 뭐 전날 울거나 그러시지 않으셨죠? 뭐 그런 것도 없었습니다. 그냥 네. 뭐 우리 재밌게 우리 한번 오려가랬다 다시 한번 뭉쳤다 뭐 이렇게 네. 생각만 했고 아. 네, 뭐 그랬으니까 더 감개무량했던 것 같아요. 네, 작년의 기억을 한번 되짚어본 이유가 그만큼 이제 그 공개가 되자마자 이 영화가 가지고 있는 파워풀한 힘 그리고 메시지가 회자가 됐었어요. 여러분들에게 이제 그 개봉으로 만나기 전에도 근데 또 이렇게 개봉을 드디어 하게 됐다라는 거에 대한 감회도 있으실 것 같은데 감독님께 오늘 이제 좀 기념하는 날이잖아요. 그래서 소회를 좀 들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관객들이랑 만나는 어떤 기분? 네. 사실 영화를 만들 때 제가 했던 생각은 그냥 완성만 하자라는 생각이었고 영화를 만들고 나서는 영화제 한 군데에서만이라도 좀 이 영화 상영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었고 영화를 상영하고 난 뒤에는 개봉이라도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다 이루셨네요. 네, 근데 항상 목표가 저는 그냥 바로 장기적으로 세우기보다는 그냥 이렇게 딱 단계적으로 했었는데 마법같이 그것들이 다 이루어져서 정말 너무너무 기쁩니다. 네. 뭐 이 작품 보시면 다 아마 이제 워낙 이제 그 사건이 이 중심이 된다라고 처음은 생각하고 접근을 하기 때문에 감독님이 어떻게 이 이야기 쓰셨을까라는 궁금증 가지실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영화 보고 나서 가장 먼저 여쭤본 거는 감독님이 이 이야기 어떻게 구상하게 되셨어요? 혹시 진짜 이런 일이 특정한 사건이 있었나요? 라는 거를 여쭤봤었는데 감독님께서 그때
만약에라는 단서를 붙이시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만약에 정말 이게 내가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 엄마, 내가 항상 옆에서 보고 지켜봤던 엄마에게도 이런 일이 있었다면 어떨까. 근데 그런 어떤 나쁜 가능성들이 열려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오늘 다시 이제 이 영화를 처음 구상하게 된 그 이유를 말씀을 해주신다면 어떤 계기에서 만들게 되셨는지. 이게 사실 어떤 특정한 사건이나 계기가 있었다기보다는 굉장히 그냥 저라는 사람을 이루고 있었던 여러 가지 것들이 합쳐져서 이루어졌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일단 조금 첫 번째는 저희 어머니와 함께 대학원 실습 과제로 촬영 수업이 있어서 뮤직비디오를 찍으려고 이제 1박 2일로 바닷가로 여행을 떠난 적이 있어요. 근데 제가 왜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많이 찍어주면서 왜 우리 엄마나 아빠는 한 번도 내 영상에 담은 적이 없었나라는 생각에 부모님을 좀 담아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 이제 1박 2일로 갔었는데 그때 저희 어머니가 바닷가에서 이렇게 갈매기들이랑 되게 논이는 모습이 너무 예뻤어요. 그래서 야 우리 엄마 참 갈매기 같다 이런 생각을 제가 했었거든요. 그때 봤던 저희 어머니의 인상과 두 번째는 이제 좀 이 영화 어떻게 보면 직접적인 조금 계기가 됐던 것 같은데 제가 걷는 걸 되게 좋아해서 그 길을 걷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 그 강변 위에서 그 운동을 하고 있는 저희 어머니랑 되게 비슷한 중년 여성을 봤었어요. 근데 그 중년 여성의 뒤로 되게 어떤 약간 조금 정신이 온전치는 않은 분이셨어요. 약간 정상적인 어떤 일반인은 아니셨는데 그분이 그 여성의 뒤를 굉장히 좀 바짝 따라갔었어요. 그게 되게 한낮에 있었던 일인데 그걸 보고 너무나 조금 위협적으로 느껴져서 그걸 굉장히 좀 오랫동안 지켜봤었어요. 그래서 저 사람에게 무슨 일이 있으면 어떡하지? 라는 불안감과 그럼 우리 엄마한테 이런 일이 있으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들이 합쳐져서 갈매기라는 영화를 만들게 됐습니다. 갈매기란 제목은 다 좀 말리셨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네. 안톤 체홉의 갈매기 막 이런 것만 생각하잖아요 항상. 근데 감독님이 가지신 그 메시지가 있으실 거예요. 이거를 계속 이렇게 좀 설득하셨을 것 같다는 생각이 미루어 드는데 어떠셨어요 지금? 사실은 만약 이게 누아르였어도 저는 무조건 갈매기라고 했을 거예요. 어느 영화가 나와도 내 첫 번째 장편은 네. 갈매기? 바닷가가 안 나와도 갈매기고 액션이어도 갈매기고 그러니까 무조건 제목은 난 갈매기로 해야겠다라고 그때는 굉장히 조금 거의 확신에 차 있었어요. 그래서 갈매기라는 이름은 이미 정해져 있고 그럼 이 갈매기라는 제목에 걸맞는 오복이라는 여자의 이름을 할 때 그럼 어떤 것들이 세팅될 수 있을까? 라고 생각을 해서 갈매기에 대해서 알아보니까 육지를 떠나서는 살 수가 없다는 특성이 제일 재밌게 다가왔어요. 그래서 야 오복이한테도 이렇게 참 현실이 팍팍하고 지겹고 그냥 여기 후루룩 떠나서 좀 어디든지 가서 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도 갈매기처럼 오복이라는 사람은 무조건 이 현실이라는 육지에 좀 두 발 붙이고 살아야겠다. 그게 되게 오복이랑 닮았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 제목으로 끝까지 고집을 했어요. 네, 그러면 어떻게 보면은 갈매기가 오복이신 거네요. 네. 이 역할을 감독님께서 이 시나리오를 제안을 하셨을 때 정혜연 배우님 어떤 또 인상을 받으셨을지 이 역할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좀 민감한 부분이기도 하고. 예, 네, 그래서 좀 고민을 했죠. 또 제가 오복과 같은 그런 그렇게 그런 성향이 있는 편이 아니다 보니 고민도 좀 했고 그리고 오복이가 되기 위해서 저한테는 좀 많은 노력이 필요했던 것 같아요. 제 생각도 좀 많이 바꿔야 됐고 오복의 삶이 또 저와 많이 다르니까 그 접하기 위해서 좀 고민을 좀 했던 것 같아요. 네. 정혜연 배우님의 이제 그 이름은 모를 수 있지만 아마 이제 그 많은 작품에서 뭐 드라마 그리고 영화 또 연극 보시는 분들은 너무나 이제 그 익히 아셨을 텐데 연기 경력이 24년 차예요. 근데 저는 이 영화에서 이 영화를 이제 내가 오복의 삶을 잘 모르지만 한번 어떻게 할지 노력했다고 하셨지만 그 장면이 하나가 연상되는 장면이 있더라고요. 그 김치 썰 때 아 이분이 칼을 가셨구나 갈매기를 위해서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이렇게 온 힘을 다해서 연기를 한다는 느낌 들었거든요.
거기에는 또 이제 감독님의 그 생각이 있으시니까 그 감독님 그랬어요. 그 기택이 목을 자른다는 생각으로. 그렇죠. 그때 그런 그렇죠. 약간 느낌이 있으셨던 거죠. 네. 그렇죠. 뭐 장면 하나 하나가 다 의미를 두고 찍었으니까 네. 예, 다 담겨 있습니다. 네. 그 카메라가 이 김치의 이쪽 뒤쪽 면으로 가면서 뭔가 결연한 의지를 발휘하는 그런 모습들이 오복의 어떤 그 결심을 나타내준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사실 이 영화는 진짜 모든 걸 통틀어서 오복 역할을 연기할 배우를 어떻게 캐스팅하느냐 누구를 캐스팅할 것이냐 과연 그 배우랑 얼마나 이 시너지를 낼 수 있느냐가 진짜 관건이었잖아요. 근데 감독님 처음에 그리신 이미지는 조금 다른 이미지였다 정혜아 배우님과는 그 얘기 들었거든요. 진짜 처음 기획 단계에서 생각했던 오복의 이미지 자체가 굉장히 좀 퉁퉁하고 조금 굉장히 체구가 있는 사람이었었어요. 근데 시나리오를 쓰면 쓸수록 애화 선배님이 자꾸만 생각이 났었거든요. 그래서 애화 선배님은 이제 일전에 다른 촬영 현장에서 제가 너무 연기를 잘하셔서 아, 이분하고 언젠가 같이 하고 싶다라고 해서 제 노트가 있어요. 노트에다 적어놓았던 분인데 아 이름을 이제 예, 이렇게 적어놨던 분인데 정혜아 배우님이 자꾸 생각난다. 그래서 아 이거는 진짜 정혜아 선배님이 사실 저는 안 해주실 거라고 생각을 안 하고 있었어요. 아예 이거는 무조건 이분이랑 해야지. 제목도 갈매기로 빼박으로 정해놓고 배우도 마음속에서 이미. 그래서 이제 시나리오를 건네드렸는데 이제 함께 하게 돼가지고 너무나 저는 기분이 좋습니다. 근데 애화 선배님뿐만 아니라 그 영화에 출연해주신 모든 분들을 다 처음에 생각했던 분들이 다 해주셨어요. 그래서 행운이라고 생각합니다. 스케줄이 다들. 잘 맞았네요, 진짜. 예. 네, 그런 것들도 있네요. 네. 근데,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오복을 중심으로 가고 있지만 이 가족들 모두가 보여주는 어떤 말들, 행동들, 변화하는 것들이 이 영화의 전체를 만들어 간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서 이 변화를 어떻게 보면은 가장 잘 보여주는 역할이 큰딸이라고 할 수 있죠. 이 집을 이제 결혼을 해서 곧 나갈 그 역할을 고서희 배우님이 해주셨어요. 근데 보면서 그 생각 들더라고요. 아, 이 배우 어디 갔다가 이렇게 반갑게 다시 본격적으로 등장했지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고서희 배우님 출연하게 되신 계기와 그리고 또 감독님께도 어떻게 또 캐스팅하셨는지도 여쭤볼게요. 저는 네, 제 가빈 배우님하고 전에 단편을 찍은 적이 있는데 그때 이제 알게 됐고 그래서 이제 가빈이가 언니! 이런 영화가 있어요! 뭐 이래가지고 이제 감독님하고 만나게 됐고 네 그렇게 또 건너. 근데 저는 제가 그래도 20년 좀 넘게 연기를 한 것 같은데 그 사이에 독립영화며 단편영화를 진짜 많이 찍었거든요. 정말 많이 찍었는데 이렇게 큰 상을 받고 이런 많은 분들이 너무 좋아해 주시고 이런 게 정말 처음이에요. 그래서 이게 지금 제 인생에 이게 무슨 일인가 싶기도 하고 예, 정말 전주영화제에서 상 받았을 때는 진짜 제가 아무한테도 얘기를 안 했는데 저 집에 와서 진짜 몇 날 며칠을 진짜 매일 울었던 것 같아요. 너무 좋아가지고 세상에 이런 일이 있구나. 아, 네. 그래서 이렇게 좋은 영화에 정말 많은 분들이 좀 와서 보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런 좋은 영화에 캐스팅 해주신 미조 감독님 정말 훌륭하십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네. 박수를 한번. 약간 고서 감독님이 이 말씀하시고 퇴장하시는 줄 알고 깜짝 놀랐는데 진짜 뭐 너무나 전 국민이 다 아시는 살인의 추억에서 왜 갑자기 얼굴을 가리세요? 네, 그때 경찰 역할 너무 인상적이었는데 정말 본격적으로 더 이제 갈매기를 통해서 모습을 보여줬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인상적인 연기였어요. 어떻게 보면 이제 진짜 엄마를 이해하는 입장이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추구하는 입장이기도 하고 여성으로서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가장
가장 낀 세대? 약간. 예, 이게 이제 정말 우리 일상하고 너무 닮아 있어서 큰딸에 위치는 사실 되게 애매하거든요. 이게 엄마의 이게 딸이지만 어떨 때는 엄마의 가장 친한 친구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어떤 집은 굉장히 애증의 관계이기도 하고 어떤 집은 정말 불도 없는 절친이기도 하고요. 그 모든 것이 다 혼합되어 있는 관계인데 아 이게 사실 너무 현실하고 닮아 있어서 연기를 하면서도 이게 내가 지금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건가 이게 너무 내가 지금 연기를 하고 있는 건지 이게 지금 이게 너무 너무 일상적인 거여서 근데 이제 많은 어떤 분들은 네가 거기서 어떻게 결혼을 할 수 있냐 이러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결혼을 안 하는 것이 엄마를 위하는 것일까? 엄마를 생각하면 또 그건 아닌 것 같고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하는 그런 역기였던 것 같아요. 네. 네. 감독님 그 큰 딸을 이제 그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내란 역할을 캐스팅할 때 가빈별님의 이제 추천 아니고도 이제 그 큰 딸에 대한 이미지 어떤 네, 어떤 배우 어떤 역할을 해줘야 된다라는 게 있었을 텐데 고서희 배우님이랑 작업 어떠셨는지. 네, 저는 약간 그 제 저 자체가 뭐 약간 예를 들어 제가 어떤 역할을 함께 모셔야 된다라고 했을 때 되게 뭐 여러 분을 뭐 오디션을 봐가지고 하는 게 좀 잘 안 맞고 그냥 제가 평소에 봐왔던 분들이나 아니면 그냥 추천을 받아서 그 믿음의 고리로 그 추천을 받아서 그 추천받은 분을 제가 열심히 서치해서 네. 어떤 분인지를 보고 이렇게 선택을 했을 때가 가장 그 방식이 저한테 좀 잘 맞았어요. 그래서 처음에 저희 가빈 배우님한테 좀 주변에 괜찮은 분들이 있냐 이내 역으로 그렇게 했을 때 고서희 배우님을 추천해 주셨고 그래서 제가 고서희 배우님을 거의 좀 팠습니다. 그래서 그 출연작들을 모두 다 살펴보았고 아 함께 하면 정말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어렵지 네. 않게 그러니까 믿음의 고리가 있으신 분만 캐스팅을 하는데 사실 그 가빈 배우님은 거의 그냥 믿음을 넘어서 모든 감독님의 단편에도 출연을 하신 보통 이제 다 출연하면 페르소나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약간 종신계약 거의 그 수준으로 출연을 하고 계시잖아요. 특별한 인연이 있으신 거죠? 이거는 이제 너무나 네. 많이 이제 인터뷰하면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다들 아시는 분도 있고 그러실 거라고 그런 생각하는데 일단 이제 김희조 감독은 제 친동생이고요. 네. 다 아셨어요? 네. 그래서 뭐 종신계약까지는 아니고 사실 네. 상부상조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 네. 맞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은 이 변화의 폭이 가장 큰 그 캐릭터로 연기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는 좀 무심했다라고 엄마는 엄마의 삶, 나는 나의 삶, 나의 삶이 따로 확연하게 존재를 하고 자유롭게 살 거야 라고 했다가 나중에 찐으로 화내시는 막 그런 모습들, 변화하는 모습들을 연기를 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역할에 대해서도 어떻게 좀 생각하시면서 접근하셨고 어떤 지점에 포인트 두셨는지. 제가 언제 화를 냈죠? 아 진짜 나쁘다 이렇게 분노할 때 그 정도면은 엄청 하는 거니까 아 그럼 제 기준에서는 되게 아닌 거라서 아 네 실제로 정말로 어머니가 성폭행을 당했다고 생각한다면 저는 사실 저라면 더 했을 거예요. 네. 네. 같이 이제 오복이 이제 엄마 혼자서 있게 하자 마지막 장면에 제가 연출을 했다면 제가 지혜가 같이 뒤에 서 있을 거예요. 네, 저는 그렇기 때문에 네, 당연한 마음으로 연기를 했습니다. 나중에 안 게 죄송스러울 정도로 실제 연기하면서 마지막에 이제 석태가 오기로 했는데 경찰서실에서 안 오잖아요. 그 씬이 좀 하면서 되게 속상하고 아팠었거든요. 뭐 저는 엄마 그냥 가자 한번 그 대사 한마디지만 되게 하면서 속상했어요. 실제로 선배님이 혼자 앉아 계시고 제가 이제 들어와서 촬영을 하는 거였는데요. 선배님도 슛 들어가기 전부터 이미 축 처져서 앉아 계시고 그런 시간이 좀 길었었어요.
언제 찍는지 모르고 이게 롤을 돌리기 때문에 이제 저 들어갔죠. 이제 지켜보고 들어갔는데 그 대사가 굉장히 아프면서 했던 대사였던 것 같아요. 제가 도와드리고 싶은데 그게 최선이고 어쩔 수가 없어서 그때. 네. 감독님께도 계속 김가빈 배우와 작업하는 어떤 이 배우가 가진 훌륭한 지점을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가족 아니고 일단 저는 그 영화라는 게 결국 혼자 만드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같이 만드는 거기 때문에 이 사람과 잘 맞아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과 내가 보고 있는 방향성이 같고 어떤 같이 마음을 맞추는데도 좀 무리가 없는지에 항상 저의 중요한 기준이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배우분들뿐만 아니라 함께 일하시는 스태프분들 역시도 같이 함께 하는 마음이 일치하는지가 저는 너무 중요한, 항상 그게 가장 중요한 요소인데, 김가빈 배우님은 저와 같은 배에서 났고 그렇기에 언제나 굉장히 많은 말을 하지 않아도 되게 같은 생각을 많이 공유하고 있고, 이 배우가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잘 하는지에 대해서 가장 판단이 좀 잘 서로 되는, 그래서 현장에서 오히려 말을 서로 많이 안 해요. 그런 점이 저에게는 이 김가빈 배우와 함께 하는 게 가장 좀 심적 위안이나 안정감을 많이 주기 때문에 함께 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족끼리 일하면 많이 싸우잖아요. 정혜 배우님 옆에서 보실 때 저 두 분의 협업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셨나요? 아, 네. 전혀 그렇진 않았어요.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둘째 딸이 많이 출연은, 아까 우리 그 이제 현장에 이렇게 자주 와서 출연을 안 하더라도 옆에서 맛있는 것도 챙겨주고 음식도 잘해요. 셋째 딸. 아, 셋째 딸. 시집 가 있잖아요. 아, 맞다. 우리 막내. 막내가. 예. 둘째 딸은 끈끈네요. 보여주지 않아서 감독님께서. 그리고 정말 커뮤니케이션을 굳이 뭐 이렇게 안 해도 편하게 연기도 잘하고 또 감독님도 믿어라 하고. 네. 예, 도움을 많이 받았죠. 알겠습니다. 믿음의 고리로 지금 연결되어 있는 배우분들의 캐스팅에 대한 얘기를 좀 들었고요. 제가 또 이제 여러분들의 여러 같은 질문들을 소개를 해주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일단 첫 번째가 좋네요. 영화 너무너무 좋았어요 라고 해주셨어요. 그럼. 화도 나지만 끝까지 싸우는 오봉님이 너무 멋졌어요. 궁금한 건 제목이 갈매기인 이유가 있을까? 아, 읽다 보니까 제가 아까 여쭤봤던 질문이군요. 근데 앞에 이제 영화 너무 좋았던 그거는 접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제목에 얘기가 많아요. 이제 이것도 얘기 드리면 친정 엄마 전화 통화하는 장면에서도 울컥하셨는데 제목이 주는 의미에 대해서 이제 설명 부탁드린다고 하셨고요. 요 부분 편집도 직접 하신 감독님, 혹시 아쉽게 편집되어 안 나온 장면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나요라고 하셨는데. 혹시 뭐 이 자리에서 밝혀주실 수 있는 거 있으신가요? 이 질문을 너무 답하고 싶었는데 물어봐 주시지 않아가지고 얘기를 항상 못했었는데요. 질문이 딱 들어왔네요. 예, 일단 제목이 갈매기, 그 고등학교 장면까지 연결지어서 말씀 주신 거에 답변을 드리자면, 원래 그 안톤 체호 갈매기를 너무 좋아해서 무조건 첫 장편 영화는 누아르였어도 갈매기였을 것이다. 근데 서부극이어서도 갈매기인데, 근데 이제 그 갈매기의 GULL이라는 영어 발음이 저한테는 걸이랑 되게 비슷하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소녀의 걸과 되게 비슷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아, 이게 어차피 오복이란 한 소녀에 대한 이야기니까 비슷하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그 외국에 유학 중인 친구한테 물어보니까 아예 다른 발음이래요. 그래서 그 얘기 듣고 나서는 공식 석상에서 말씀은 안 드리는데, 얘기하지 말자. 저는 여전히 믿고 있어요. 되게 비슷하다라고. 예. 그래서 일단 그 의미가 있었고요. 그래서 그 고등학교 장면에서도 오복이 결국은 엄마이기도 하지만 누군가의 딸이기도 하니까, 그래서 그 장면이 있으면 오복이라는 사람을 더 설명해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했었고, 그리고 아쉽게 편집된 장면은 그 고등학교 장면 바로 앞에 오복이 이제 원래는 그 수산시장 상인들이 이렇게 되게 멀리서 누군가의 시선을 놓고 있는 장면이 나오는데, 원래 시나리오상으로는 그걸 오복이 지켜보고 있다라는 거였었어요. 그래서 오복이 그 첫째 딸 이내한테 성폭력 사실을 고백하고 난 뒤에
터덜터덜 다시 일을 하러 시장으로 돌아갔는데, 시장에 돌아가니까 시장 상인들이 그렇게 떠들고 있는 거예요. 웃고 떠들고 있어서 그 모습을 보고 발걸음을 돌려서 집으로 향하는데, 집 앞에서 집 열쇠를 잃어버려가지고 아무리 찾아도 집 열쇠가 안 나와가지고 집 앞 대문 앞에 앉아서 깨진 거울에 비친 오복이 우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그 시퀀스 자체가 지금 다 도려내어져 있는데 그게 좀 아쉽습니다. 네. 만약에 그 장면이 있었다면 고등학교 장면에서 오복이 엄마랑 통화하는 장면이 살지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해서 감정이 좀 중복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네. 진짜 갈등이 많으셨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나중에 진짜 감독판이 나오는 그 장면, 삭제 장면으로 보고 싶은 생각이 드네요. 버릴 게 없는 장면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 그 관객분이 얘기해 주신 해석 중에, 제목 해석 중에 재밌는 거 있어요. 수산시장과 갈매기라는 제목의 이미지가 잘 어우러지는 것 같아서 흥미로웠습니다. 네. 그렇네요. 네. 네. 이 이야기도 질문을 드릴게요. 그 아까 이제 감독님께서 자꾸 서부극 얘기하셨잖아요. 피켓 이제 그 뭐 어떤 거 서부극이어도 갈매기라고 지으신다고 하셨는데, 서부극에 대한 미련이 조금 있으신 것 같아요. 앞으로 만드실 것 같기도 하시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질문이 있어서 같이 연결해서 네, 오봉님이 피켓을 들고 아무 말 없이 서 있는 장면으로 엔딩을 하신 이유가 궁금했습니다. 저도 제목이 갈매기인 이유도 많이 궁금해요. 갈매기 이거 많이 논란이 된다니까요, 제목이. 네, 많은 분들이 다 갈매기 제목을 궁금해하셨고, 일단은 그 마지막 장면, 그게 이제 그 사실 이 영화를 이런 류의 어떤 화두를 던진 영화가 마지막을 어떻게 끌고 갈 것인가는 너무너무 고민이 많으셨던 장면이었을 것 같은데, 지금 이렇게 마지막에 피켓을 들고 아무 말 없이 서 있는 장면, 저는 감독님께서 이걸 약간 서부극 분위기로 연출하고 싶으셨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감독님께 얘기를 듣고 그 장면을 연기하실 때 또 정혜아 배우님은 어떤 또 생각을 연기하셨는지도 얘기를 들어볼게요. 네. 배우님 먼저 얘기하시면 돼요. 네. 거의 그 기택의 그런 표정은... 얘기를 질문 받은 적이 있었어요. 만약에 이 기택이 또 사과를 안 한다면 계속 할 것인가 라는 질문을 예전에 받은 적이 있었는데, 그 순간순간은 그냥 사과를 받아내고 싶은 그 최선의 그 모습인 거죠. 기택의 저 뻔뻔스럽게 졸고 있는 모습과 저는 그 절박한 그걸 감독님하고 그 부분에 있어서 많이 고민을 했었죠. 감독님이 그걸 뭐 이제 이순신 장군 옆에서 찍자 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결국은 그렇게 찍게 되면서 아마 감정은 다 조금씩 다른 것 같아요. 거기서 찍었다면 거기서 나오는 감정과 이제 기택이 그 앞에서 찍은 감정은 다른데, 뭐 그거죠. 어떻게든 너 나 좀 한번 봐, 지켜보라고 보면서 그 나도 모르게 이렇게 새어나오는 눈물. 네. 네. 그러니까 그 어느 장소에서 했던 것보다도 제일 정확한 대결 구도를 보여주는 거잖아요. 정확하게 대치 구도를 보여주는 장면이어서 진짜 이제 서부극 얘기도 하셨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마지막 장면은 이순신 장군 동서 옆이 아니라 네, 기택의 면전에 가서 서 있었던 이유를 감독님께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서부극에 다 미련은 제가 있는 게 맞습니다. 저는 언젠가 제가 조금 더 성장하게 된다면 매드맥스 같은 서부극을 꼭 만들어 보고 싶어요. 굉장히 질펀하고 뒤 봐주지 않는 그런 화끈한 액션을 하고 싶다. 서부극 같은 액션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고, 그래서 그 갈매기의 마지막도 기존의 결은 드라마였지만 마지막 결말만큼은 굉장히 강렬한 서부극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저는 오복이 저한테 있어서는 투사에 가까웠어요. 그래서 연약하게 끝나는 그런 결말 말고
오복이라는 인물이 기택하고 끝까지 싸울 거다라는 생각에 실제 시나리오에서도 뭐 기택과 오복이 5m 남짓한 거리에서 마치 서부국의 카우보이들처럼 대치하고 있다라고 그 지문이 서술되어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촬영 당시에는 샷을 굉장히 쪼개서 촬영을 했어요. 서부국처럼. 그런데 이게 막상 편집을 할 때 보니까 그게 좀 어울리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이제 원래는 기택의 눈, 오복의 눈, 기택의 목젖, 오복의 목젖, 기택의 입, 오복의 입 이런 식으로 컷컷을 제가 쇼트를 나눠서 찍었는데 실제 편집할 때는 좀 그런 것들이 기존의 기존한 결을 너무 많이 깬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딱 세 가지 컷으로만 편집을 했습니다. 바로 앞에 가서 한 게 정말 내리 깊이 남아있더라는 생각이 들고 중반에 시장에서 아기다툼 할 때도 기택은 정말 그 가게 안에서 그냥 남의 일 보듯이 하고 있었는데 막판에 좀 당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통쾌한 장면이기도 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고서희 배우님 그 네 우수에 차고 진한 연기 기억을 더듬어 생각해보면 명작 살인의 추억에서 권순경 기억에 남아요. 네 시간을 거꾸로 가시는 것 같다라고 네 질문이 아니라 네 연기에 대한 평가를 해주셨군요. 네 오늘 어쨌든 이제 가족 같은 느낌이고 세 딸이 같이 나온 것 같다고 흰색깔 맞춤 둘째 딸 감독님이 둘째 딸이신 거군요. 그러면 네 그 이 질문이 좀 이제 여러분이 해주셔서 요거를 같이 대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아버지에 대한 질문이 들어왔어요. 소심이 다수의 연대 없이 스스로 사건을 헤쳐나가기가 너무 힘겹다는 거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데요. 마지막에 딸들은 모두 엄마를 도와주기 위해 발벗고 나서지만 그렇지 못했던 아버지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이 질문을 하셨고요. 아버지에 대한 질문을 또 해주신 분이 있거든요. 일단 먼저 네, 요거를 감독님께서 답변을 물론 가장 이상적인 그림은 아버지랑 딸 셋이 다 연대해서 오복을 위해 같이 투쟁하고 싸워주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결말이었겠지만 저는 그런 오복을 앞서는 다른 인물들의 활약이 오복의 홀로서기를 오히려 방해한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이 이야기의 핵심은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도움을 받아서 앞으로 나가는 오복이 아니라 오복이라는 한 인간이 있는데 그 인간이 자기는 교육 수준도 짧고 그냥 한 가정만 건사하는 데만 한 평생을 바쳤던 한 인간이 성폭력이라는 재난을 겪으면서 자기 목소리를 내는 과정을 그리고 있기 때문에 그 마지막에 방점을 두고 생각한다면 저는 다른 인물들이 오복을 적극적으로 조력하는 것보다는 그냥 오복의 곁에서 오복을 떠나지 않고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오복에게는 충분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결말이 가진 의미나 오복의 강인함을 퇴속시키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무일은 뭐 어떤 면에서는 가장 변화가 적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제가 60대 여성분들을 인터뷰를 했었을 때 가장 많이 답변 주셨던 것이 뭐였냐면 내가 만약 이런 일을 당한다면 난 남편에게만큼은 절대 이 세상 그 누구에게는 다 말해도 남편한테만큼 말을 못한다라는 의견이 대다수였었어요. 그래서 오복에게 있는 그 남편이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가부정적이고 이런 인물이기보다는 오히려 약간 남편보다는 아들 같은 약간 철없어 보이고 참 무능해 보이지만 미워할 수 없는 인물이어야 오복을 떠나지 않고 오복과 끝까지 옆에 있어줄 수 있겠다. 뭐 비록 되게 오복에게 상처를 주는 말은 하지만 그래도 결국 저는 무일과 오복의 결혼이 깨어지는 것만큼은 피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무일을 그렇게 캐릭터로 설정했어요. 아마 이제 이 영화의 캐릭터 모두가 이 그 피해자에 가해지는 어떤 그 편견에 가득 찬 말들을 뭐 이렇게 자의적으로 하기도 하고 무심결에 하기도 하고 다 그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남편이 직접적인 얘기를 하잖아요. 진짜 성폭행 피해는 본인이 응하지 않으면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하기 때문에 관객분들이 공분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관객분도 영화를 보면서 남편한테 제일 화가 났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정혜아 배우님은 누구한테 언제 제일 화가 났는지 궁금하다고 하셨는데 너무 이제 모든 시장도 그렇고 시장에 계신 상인들도 그렇고 딸도 또 어떤 면에서는 이제 100% 이해 못 해주는 것 같고 남편도 그런 것 같고 그런 여러 분들의
이 반응이 있었잖아요. 정혜아 배우님은 이제 어떻게 생각하셨을지. 아까 말씀하셨듯이 남편한테는 진짜 말을 못할 것 같아요. 말하고 싶지 않고 미안하고 그냥 내가 죄인 같은 느낌? 내가 어떻게 빌미를 제공하지 않았나라는 어떤 자책? 뭐 남편한테, 그 자식들한테, 더군다나 결혼 앞둔 딸, 그 또 막내는 그 철없으면서도 어쨌든 뭐라고 등짝까지 때리지만 엄마는 결국은 또 엄마는 또 그런 또 피해자가 결국은 되어 있으면서 그래야 되는 그런 입장들, 그러고 다녔 얘기하 이제 그분들한테 다니면서 어떻게든 내 저기를 해달라고 다니잖아요. 변호를 해달라고 다니는데 아 제일 섭섭한 건 그래도 그 마지막에 찾아갔던 그 친구는 나와줄 줄 알았는데. 그렇죠. 약간 반전처럼. 네. 네. 근데 그게 제일 서운했던 것 같아요. 그건 현실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래도 내 편이 돼줄 것 같아 믿었던 사람이 또 의외로 등을 돌리고 이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네, 뭐 그 친구였던 것 같습니다. 네, 그치, 정확하게 또 찝어주셨네요. 감독님인데 끝까지 그런 유예를 좀 두지 않으셨다는 생각은 들었거든요. 이게 사실 오복한테는 되게 아픈 점이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나의 편을 끝까지 들어주지 않는. 근데 저는 오복이가 끝까지 좀 쓰러지지 말고 투쟁하기를 바랬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도움도 없고 저 사람의 도움이 없어도 오복이는 끝까지 싸운다. 내 기댈 곳이 없고 의지할 곳이 없어도 결국은 자기의 손으로 피켓을 들고 그 기택의 앞에 가서 정정당당하게 맞서 싸우는 그 결말을 위해서는 석태의 배신이 오히려 저는 오복을 조금 더 강하게 만들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각자 입장이 이런 상황에서는 자기 생각도 하게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아까 이제 그 고소희 배우님한테도 얘기했을 때 큰딸이 가장 어떻게 보면은 자기 어떤 것, 시장 상인은 상인의 어떤 그런 경제권이 달려있으니까 그런 부분이 있다면 진짜 내가 정말 뭔가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이 양가적인 감정 강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갈등? 어느 정도의 그런 표현 같은 것들을 좀 생각을 하셨는지. 이게 찍으면서도 내가 근데 감독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공통된 의견이 결혼은 한다. 결혼은 한다. 이것이 결혼이 어그러지는 것이 결혼을 안 하게 되는 것이 오복한테 절대로 오복을 도와주게 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일을 당해도 이런 일이 어디 어느 순간에 어느 전 세계 어느 곳에서 일어나도 일상을 살고 있거든요 우리는. 그래서 앞으로 계속 살아가기 때문에 결혼을 반드시 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내도 그렇고 많은 대다수의 많은 분들이 아마도 자기가 서 있는 곳에서 자기가 최선을 다해서 자기의 처한 이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결혼해서도 엄마를 도와줄 거고요. 그리고 이내가 결혼을 안 한다고 해서 그 엄마가 좋아했을까? 엄마가 그걸 원했을까? 그렇게 생각하면 그건 아닐 것 같거든요. 근데 연기를 하면서도 이게 어느 정도까지 화를 내는 게 맞는 것인지 이런 게 굉장히 어려웠어요. 어느 정도까지 짜증을 내게 짜증과 화. 네. 네. 이제 김가빈 배우님 실제면 더 했을 것 같다. 그런 것들이 너무나 실생활하고 이게 가끔 제 친구가 보고서 갈매기 보고서 야 고서희가 나오던데 이런 소리를 했을 정도로 가끔 이게 내가 고서희가 화를 내고 있는 건지 짜증을 내고 있는 건지 아니면 이게 너무나 맞다 저랑 닮아 있는 부분도 너무 많아서
그런 것들이 굉장히 어려웠어요. 네, 감독님이 조율을 잘 해주셔가지고, 네, 그랬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사실은 이제 김가빈 배우의 그 막내딸 연기가 저 그 생각 들었거든요. 진짜 오버한데 가해지는 어떤 그 억압들? 왜 어떻게 행동하고 다녔길래 이런 일을 당했어가 똑같은 것 같아요. 어쩔 수 없이 왜 이렇게 복장을 하고 다녀? 이러지 마라. 비밀을 제공하지 마라. 그 역할을 하신 건 거잖아요. 그거의 어떤 대상이 되는 역할을 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설정하실 때부터 여러 가지 또 논의하셨을 텐데 김가빈 배우님한테도 그 부분에 대한 생각을 좀 들어볼게요. 피해자에 가해지는 어떤 그런 억압들? 예, 살다 보면 그 20대 초반에 저도 성폭행까지는 아닌데 이게 성추행 비슷한 거를 길에서 이제 치마 바지, 이제 테니스 바지 같은 거를 입고 그 공연을 오전에 하러 가고 있었어요. 그냥 마르코 극장 앞을. 근데 그 오전에 이제 연극복이 일환으로 해서 고등학교에서 이제 동성고나 그 근처 학교에서 이제 그 공연을 보고 이제 일찍 10시, 11시 공연 특공 같은 걸 이제 보고 나오는 그 친구들에 의해서 이제 친구들은 이제 비도 많이 오고 있었고 장마철이고 하니까 저도 젖으니까 갈아 신을 그 생각으로 이제 쪼리에다가 이제 치마 바지를 입고 걸어가고 있는데 그 세 명에 의해서 이게 애들이 뭐 이렇게 심한 건 아니지만 이렇게 뒤에서 이렇게 세 명이 몸을 만지고 막 웃으면서 도망가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미 공연을 해야 되니까 세팅을 다 한 상태였고 다 젖어서 공연을 해도 지장이 생기고 너무 당황스러운 거예요. 저는 사실 처음에 누가 뒤에서 이렇게 신체를 만졌을 때 그 극단 언니가 장난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되게 저한테는 그래도 사건이고 되게 억울했고 그래서 경찰에 바로 신고를 했고 극단에 있는 오빠들이나 이제 언니들께서 도와주셨는데 근데 이제 경찰에 신고를 했을 때 경찰들이 이제 제 이제 젖은 이제 어떤 그걸 보더니 왜 이렇게 짧은 걸 입냐고 한번 처음부터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굉장히 이제 사실 그때랑 지금 그래도 많이 의식들이 달라졌는데 지금은 정말 그런 말 하면 큰일 나는데도 그런 일들이 가끔씩 있잖아요. 그래서 네, 그런 부분은 아직도 지금 존재하는 일들이잖아요. 그래서 많이들 이 영화 보시고 그런 부분들 좀 각성들 하시고 그러지 않았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여러 가지 상황들 어떻게 보면 우리가 맞닥뜨린 그 편견들이 캐릭터나 상황을 통해서 나타났다는 생각이 드는데 질문 주신 분께서도 요 얘기를 하셨어요. 감독님께서 오복이 주변의 조력으로 인해서 보다 오롯이 혼자 주변의 조력으로 인해서보다 혼자 오롯이 이겨내는 걸 보여주고 싶다고 하셨는데 이 큰딸의 결혼을 앞둔 상황이나 시장 상인들의 이익과 연결되어 있는 상황들 그를 그것 때문에 일부러 해놓은 장치인지 그러니까 결혼식이나 이제 상인들의 그 생존 투쟁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 어떻게 설정하신 건지 질문을 주셨네요. 일단 다 큰 딸에게 엄마가 가장 필요한 때가 언제일까 생각해보니까 그 가장 중요한 이벤트 중 하나가 결혼이었어요. 그래서 이게 오복이가 저는 오복이라는 인물의 가장 중요한 특성이 60대 중년 여성이라는 것과 엄마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특성이라고 생각을 했고 오복이한테는 엄마인 게 약점이 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가족이라는 시스템 안에 오복이 속해 있는데 오복한테는 되게 페널티가 많겠다. 그 중에 하나가 자기가 엄마라는 거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고 그러면은 오복이 가지고 있는 딸들에게 가장 엄마가 필요한 순간에 오복이 성폭력이라는 일을 당하면서 엄마로서의 지금껏 잘해왔던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는 사건이 뭐가 있을까 생각해보니까 결혼식과 엄마의 성폭력이 맞물리게 하는 것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었고 그리고 이제 재개발권 같은 경우는 저희 어머니의 지인분이 이제 노량진 구시장에서 장사를 하셨었는데 그때 굉장히 이제 너무 친하게 지내고 가족 같았던 사이가 이제 구시장과 신시장 간의 갈등에 따라서 진짜 칼부림까지 나고 되게 남보다도 못하는 일들이 많아졌어요. 그걸 보면서 너무나 안타까웠고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까? 이 먹고 사는 문제가 도대체 뭐길래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 생각을 했었고 그런 먹고 사는 문제가 걸려있을 때 성폭력이라는 개인의 목소리가 되게 중요시하게 들려야 되는 사건이 발생한다면 과연 우리는, 나는 그 사람의 목소리를 들어줄 수 있을까?
그것은 저 스스로에 대한 질문이기도 했어요. 저는 먹고 사는 거에 대한 질문이 항상 그거에 대한 공포가 있거든요. 다들 어떻게 보면은 그냥 묻고 가라라는 어떤 무언의 압박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 영화에서 저는 가장 중요한 펀치라인이라고 생각한 게 그럼 나는 누가 챙겨주냐고 하셨던 그 부분이 어떻게 보면은 이 모든 이제 뭐 투쟁의 띠를 두르고 있는 뭐 모든 순간들보다도 가장 좀 약간 강하게 다가온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대사를 하실 때 배우님은 또 어떤 심정이었을지 어떤 또 생각을 하셨을지. 아 제가 저도 이번에 느꼈는데 딱 보는데 나는 하는데 네. 우리 엄마 목소리더라고요. 아 그래 근데 저뿐이 아니라 아 우리 엄마도 아 나는 이게 그 엄마도 엄마를 항상 끝까지 못 참고 가신다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엄마뿐이 아니라 아 모든 분들이 끝까지 그 가정에서 바깥에서 정작 나를 찾아가는 분들이 얼마나 될까. 저는 오복이는 부르짖고 찾으려고 애를 쓰고 있지만 그리고 또 저는 그 오복이를 통해서 저는 좀 찾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참 행복했습니다. 네. 너무 중요한 대사를 진짜 배우님의 연기로 전달을 받았다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뭐 채팅방에도 사실 질문들이 보통은 많잖아요. 감상평이 훨씬 많아요. 이 영화를 보고 너무 이제 그 좋다고 남겨주신 말들이 많은데 여기뿐만이 아니라 또 다른 SNS나 주변 지인분들에게도 이 영화가 가진 의미와 사실 의미를 뛰어넘은 연출력과 배우들의 연기가 있기 때문에 이 의미가 전달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많이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이 시간에 다 소화하기에는 영화 가진 장면 장면 하나의 의미나 이제 여러 가지들 뒷이야기 같은 것들 아까 이제 삭제 장면도 얘기하셨지만 그런 얘기도 너무 많을 것 같아서 오늘을 시작으로 좀 많은 이야기들을 나누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런 이제 그 이제 만들기 힘든 영화예요. 사실 제가 생각을 했을 때 이런 영화들이 어떻게 보면은 60대 그러니까 성폭력이라는 문제를 다루기도 쉽지 않은데 그것도 이제 그 중년을 넘어선 여성의 이야기들을 영화로 완전히 장편으로 만들어내기 쉽지 않은데 그 결과물을 이렇게 만들고 이렇게 같이 논의할 수 있다라는 게 굉장히 이 영화가 가진 중요한 지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제 개봉을 하면서 관객분들과 만나고 또 반응들도 조금씩 이렇게 소개를 하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눴는데 감독님과 배우분께 오늘은 마무리 인사를 좀 들으면서 당부의 말씀 하시고 싶으신 것들도 네 충분히 네 끝인사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갈매기라는 영화는 궁극적으로는 성폭력을 당한 여성의 이야기가 아니라 자기를 잊고 살았던 한 인간이 여성이자 중년 여성이자 하나의 인간이 자기의 존엄성에 대해서 되묻고 결국은 그걸 이야기하는 저는 그런 이야기라고 생각을 하고 만드는 사람들과 그걸 공유하면서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조금 충격적인 댓글들 중에 한국 영화의 여성 감독들은 성폭력이라는 소재가 아니면 영화를 만들 수 없다. 한국 영화의 미래는 밝다. 이런 식으로 비꼬는 글을 봤어요. 저는 그분들에게 이 영화를 꼭 보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60대 여성이 어떻게 성폭행을 당하냐라는 댓글도 있었어요. 그분들이 저는 갈매기가 바로 그분들에게 가장 필요한 영화라고 생각을 하고 주변 분들에게도 이것을 너무 성폭력이라는 화두에 국한해서 이 영화를 읽기보다는 적극적인 한 인간에 대한 이야기라고 추천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자리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일단 영화를 보시고 네 비난을 하시고 싶으시면 하셔라. 네, 그 말씀을 전해주셨네요. 네, 또 배우님. 저는 이제 어제 이걸 이제 갈매기를 개봉을 했는데요. 어제 개봉작 중에 너무 큰 영화들이 많았잖아요. 저도 사실은 갈매기도 많이 봤을 테니까 저부터도
사실 말해도 되는지 모르지만 어제 극장 가서 모가니 씨를 봤습니다. 많이 어땠을까요? 죄송합니다. 네, 김희조 감독이랑 같이 봤어요. 심각하네요. 정말 제가 제 자신 싫더라고요. 김희조 감독도 본인이 굉장히 싫다고 우리 인간적으로 우리 거 내일 보자고 약속했거든요. 가족이네, 가족. 네. 그런 반성을 하면서 너무 말도 안 되게 큰, 뭐 너무 재밌는 영화들이 많잖아요. 하필. 그래서 지금 너무 작은 영화지만 정말 필요한 영화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관객분들이 다행히도 보신 분들은 좋은 평가를 해주시고, 물론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더라도 작은 영화고 그래도 꼭 필요한 영화니까 여러분들이 좀 극장 가셔서, 여러분들 보셨지만 이제 지인분들이나 주변 분들, 특히 어머니 이런 분들한테 추천 많이 해주셔서 정말 많은 분들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수. 본인은 모가니쇼 보고 오셔서 다른 분들은 갈매기 보라고 하시는 김가빈 배우의 인사 말씀이셨습니다. 모가니쇼도 중요하죠. 네, 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정말 작지만 큰 영화라고 생각해요. 갈매기는 만들면서도 같이 하면서도 너무 좋은 사람들하고 너무 행복하게 작업했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결과가 너무 좋게 나오고, 그리고 영화가 일단 재밌잖아요. 저는 그 어떤 영화보다 재밌다고 생각하고요. 가끔 어머 내가 이 갈매기를 했었어 이렇게 막 감동이 있을 때가 있거든요. 제가 제 자신이 훗날 이 영화를 보신 많은 분들이 아, 그 영화 괜찮았어 이렇게 기억되는 영화였으면 좋겠고 그렇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렇게 긴 간담회를 우리 막내가 잠깐 분위기를 환기시켜줘서 참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뭐 이렇게 별건 아니지만 뭐 여우주연상 뭐 이렇게 거론도 됐었지만 저는 작품상을 타게 돼서 이렇게 상 상영이 많이 되고 있는 게 훨씬 더 뿌듯하고 감격스럽고 더 많은 분이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감사합니다. 배우님들 물론이고 저는 김미조 감독님 데뷔작이잖아요. 정말 일례실 분이 이 극장가에 나타났다라는 생각이 들고, 네, 유승환 감독님 작품도 꼭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좋은 작품이니까. 그리고 진짜 이 영화 연출에 대해서는 여러분들도 느끼실 거예요. 근래 이렇게 이런 롱테이크를 이렇게 낭비 없이 사용하는, 그걸 충분히 지켜보게 만들고 이 사람들 하나하나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심정으로 저 길을 걸어가고 저 계단을 올라갈까를 생각하게 하는 영화들이 흔하게 나오나라는 생각을 했을 때 진짜 뭐 상뿐만이 아니라 극장가에서 많은 관객들이 보시고 얘기 나눠야 될 작품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끝까지 안 나가시고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 너무 감사하고, 또 이렇게 N차 관람을 꼭 해주시면서 장면을 다 파헤쳐 주시기를 제가 오늘 부탁을 드릴게요. 그러면 오늘은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